우리 철학은 오늘이네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아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아, 네 박수. 안녕해야지. 안녕. 누군지입니다. 하나는 씻고 하나는 그냥 됐어. 두 개만. 어머님이 해주신 멸치볶음 제가 하지 않았어요. 어머니 찬스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거 맛있더라고. 그치? 어, 맛있지. 맛있어. 네. 맛있어? 응. 무슨 냄새. 소풍 가야겠다. 김치 쌈 싸가지고. 소풍 가야겠는데? 진짜? 어? 소풍 가야겠다고. 그러니까. 얘를 주자. 아이고. 끼고 해주면 잠깐만. 고기 많이 들어도 되겠다. 응, 고기 처음 넣는데. 두 개씩 넣는데. 나 세 개씩 넣었어, 진짜? 응. 밥인데 그냥. 안녕하세요, 리시와 러쉬입니다. 오늘은 묵은지 김치 쌈밥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묵은지 쌈밥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. 이거 씻은 묵은지에는 멸치조림이 들어갔고요. 그냥 묵은지에는 대패 삼겹살을 넣었어요. 국은 시래기 된장국입니다. 물은 보리차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드디어 먹어볼까? 나는 대패부터 먹어볼래. 아니야, 나는 이거부터. 그래? 이게 씻어서 좀 약간 간이 덜하니까. 그럴까? 이게 더 낫잖아. 이거를 먼저 먹어볼까? 근데 아까 먹었잖아. 아, 그렇지. 그렇지만. 맛있다.
이거 씻어서 물에 담가놨더니 김치가 확실히 진짜 덜 짜다. 맞아. 이게 밥에 참기름 넣고 한 게 이 묵은지랑 진짜 잘 어울린다. 엄청 고소하고요. 언제 이거? 괜찮아? 이건 맛을 안 봤는데. 그치? 나는 좀 김치를 안 씻어서 조금 짤 줄 알았어. 짤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. 크다. 괜찮은데? 나는 고기에서 맛있다. 같으니까? 고기가 들어가서 고기에서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고기랑 나도. 김치가 잘 어울리잖아. 근데 얘가 더 맛있어. 맞아, 얘가 더 맛있어. 근데 맛있긴 한데, 이거는 고기가 식어서 그런지, 지금. 맞아, 고기가 따뜻하고 밥 따뜻해야지 더 맛있을 것 같아.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게 맛있긴 하다. 이거 이거 대패 삼겹살 말고 삼겹살 있잖아. 그 삼겹살 한 줄이 굽고 그 기름으로 옆에서 김치를 구운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긴 하다. 끝이 안 나오니? 이거 알지? 언니가 이거 먹을 때 내가 이거 다 먹고 싶은 거. 그러면 인중 때릴 거야. 여기. 김치 국물 여기 밑에 다 됐어. 이거 먹자. 이거 보니까 너무 고소해. 단짠이야. 이걸 하나 먹고, 이걸 다 먹고, 이걸 하나씩 먹어야겠다. 이 마지막으로. 그래. 이거는 그냥 대패 삼겹살 구워서 김치랑 먹는 걸로. 되게 훨씬 낫다. 구워가지고 무는 쌈밥은 이거다. 멸치 넣고 하는 게.
그게 훨씬 맛있다. 그리고 씻은 게 더 안 짜고 맛있는 것 같아. 그렇지 않니? 안 씻은 것보다 씻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배불러. 햄버거 먹고 있어.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? 배불러. 아, 그만 먹고 싶은데 나? 아, 먹어. 너무 배불러. 지금 너무 배불러. 너무. 아침에 그럴 때도 있잖아. 아침에 오늘 9시까지 일어나도 되는데 8시 반에 깼어. 그러면 5분만 안 보시는데 자다가 35분. 40분. 뭔지 알지? 아, 그러고서는 한 10분 남겨놓고 아 그럼 5분만 더 자자 그래놓고 한 10분 자 맞아 맞아 항상 그래 일어나기 귀찮아 일어나기 귀찮아 나도 배불러 아 이거 못 먹겠다 얘기하고 나니까 아 더 못 먹겠어 더 못 먹겠어 케이크 커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밥이라서 못 먹겠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! 안녕하세요, 리씨와 러쉬입니다. 오늘은 묵은지 김치 쌈밥을 준비했습니다. 요거는 묵은지 씻은 건데, 여기 안에는 밥에, 요거는 묵은지 씻은, 묵은지를 씻어서. 묵은지. 묵지 말아요, 언니. 그거. 나 진짜 못하겠어. 말을 이렇게 못하지? 이거는 씻은 묵은지 쌈밥이고 이거는 그냥 묵은지 쌈밥인데 그래. 씻은 묵은지 쌈밥에는 그래. 나 못 먹겠다. 못 먹겠어.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을까? 왜 이렇게 못해?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묵은지 쌈밥을 준비했는데요. 이거는 씻은 묵은지 쌈밥, 이거는 그냥 묵은지 쌈밥. 씻은 묵은지. 씻은 묵은지에는 멸치랑 밥이랑 참기름을 넣어서 비빈 다음에 씻은 묵은지에 싼 거고요. 그리고, 네, 그렇습니다. 막상 하려니까 안 돼. 아, 이거 잘 안 돼. 이거 막상 하려면 잘 안 돼, 또. 다시. 오늘은, 묵은지 쌈밥, 어를 빼, 어를. 그냥 이거는 멸치 쌈밥, 이거는 대패 삼겹 쌈밥에, 저 싸는 거 다 찍어놓은 거. 그런가? 아, 그래. 그냥 그렇게 얘기해. 오늘은 묵은지 쌈밥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. 이거 씻은 묵은지에는 멸치조림이 들어갔고요. 그냥 묵은지에는 대패 삼겹살을 넣었어요. 그래서, 국은